그러니까 만 1969년생 이후는 만 65세부터 연금을 받아요. 네. 5년 땡겨받으면 조기연금, 5년 늦춰받으면 연기연금인데 최대 5년까지 땡겨받으면 연간 7.2%씩 증액이 돼요. 36%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65세 때 100만 원을 받는다면 여기 70세 때 136만 원부터 스타트 할 수 있는 거, 이런 제도가 이제 연기연금 제도죠. 그럼 작가님께서는 일단 늦추면 좋다는 입장이신가요? 아니요, 저는 이제 뭐냐면 저는 이제 국민연금에 제때 받는 거, 땡겨받는 거, 늦게 받는 거 할 때는 아까 잠깐 말씀해 주신 기초연금과의 그 관계, 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감액관계는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참 골치 아픈 것 중에 하나죠. 지금 국민연금이 지금 이게 많이들 기초연금이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건 뭐냐면 형평성에서 어긋난다. 나는 국민연금 열심히 냈는데 왜 내 연금을 깎냐. 그 불만 가질만 하죠, 사실은. 맞아요. 기초연금은 정말 이게 어려우신 분들한테 이제 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현재 하위 70%를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국민연금 하나도 안 내신 분들은 다 받고 내신 분들은 최대 50% 감액당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이 기초연금 제도라는 것도 아까 건강보험, 국민연금 이거하고 다 마찬가지로 돌아가요. 어떻게 제도가 바뀔지 모르지만 기초연금은 일단 지금 현재 아니 금액이 이제 하도 이게 원 단위까지 나와갖고 기초연금액이 1인 가구 기준으로 할 때 323,180원이고요. 부부 같은 경우는 곱하기 2 한다면 20% 감액을 되거든요. 그래서 51만 7,088원입니다. 기초연금에는 감액 조건이 한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일단 부부 감액. 지금처럼 얘기해서 두 사람인데 이제 더한 다음에 곱하기 20% 나온 거고 이제 국민연금 연계 감액은 국민연금이 48만 4,770원 미만일 때는 기초연금이 지정을 안 받아요. 근데 그게 넘었으면 뭐냐면 최대 50%까지 감액을 당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소득 역전방지 감액이라고 해갖고 인정액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계산하기 되게 어려워요. 인정액이 안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202만 원이 2023년 기준으로 그다음에 2인 가구 같은 경우는 323만 2천 원인데 이 안에는 들어갔어요. 근데 기초연금을 더하니까 선정 기준액보다 넘어간 거예요. 그럴 때 감액을 해서 최소가 10% 정도 받을 수 있는 부분. 현재는 제도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또 이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어떻게 보면 제가 뭐 정치인들의 심리까지는 다 모르지만 자극적으로 할 때 제일 좋은 게 이거고 사실은 원래 금액이 적었잖아요. 근데 선거 한 번 할 때마다 금액이 늘어서 윤석열 정부 때 뭐냐면 이거 4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겠다고 하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냐면 야 하위 70% 이렇게 하지 말고 전 국민 주자 뭐 이렇게 되니까 이거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 때문에 국민연금을 뭐 미리 감액하고 뭐 이런 것들은 저는 너무 나중에 만약에 정책이 그렇게 결정이 된다면 이게 되게 어려워질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아직 뭐 이미 받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잖아요. 노령연금이 수급이 개시된 분들은 어쩔 수 없잖아요. 임박하신 분들도 지금 당장 의사결정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진행되는 거 보시면서 최종 의사결정할 때 의사결정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고 생각 저는 원래 원칙주의가 이게 이렇게 하시면 이 시청하시는 선생님들께서 많이 저를 욕할 수도 있는데 저는 국민연금이든 사적연금이든 금융자산이든 재산이든 가능하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많이 모아서 그 나머지 부수적인 것들은 좀 지출을 하더라도 그 부분을 더 늘리는데 내가 가진 에너지를 더 집중하는 게 더 맞을 거고 이제 만약에 그런 고민을 하시는 선생님들은 그런 다 노력을 했지만 세상이 어떻게 보면 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보다 보니까 안 되니까 이게 남은 부분에서 이제 내가 민감하지만 그런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거 그런 고민을 하시는 거 그리고 그 전까지는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자산 모든 거를 다 늘리시려고 좀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선거의 패러다임을 생각하면은 이 기초연금 액수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서 아주 무한정 늘릴 수는 없겠죠. 이게 아마 지금 40만 원 정도가 아마 국가 재정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게 세금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있잖아요. 올해 세금 잘 안 거치잖아요. 부동산도 많이 떨어졌고 그다음에 매매도 잘 안 일어나고 뭐 이러니까 그다음에 또 감세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이 안 고치는데 이걸 재원이 없잖아요. 이걸 무작정 계속 늘릴 수는 없고 지금 말한 논의 정도 수준에서 일단은 결정되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크게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전 국민을 주냐? 하위 70%를 주냐? 그것도 40만 원이잖아요. 지금 데드라인이 대충 보면.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렇게 얘기기도 해요. 지금 주는 수준 주고 전 국민 주자. 그다음에 이제 여당이나 정부는 4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되 하위 70%는 변동이 안 되겠다. 이렇게 가는 건데 그 어떻게 결정날지는 우리가 뭐 알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이제 변화무쌍하게 변하면은 상담을 해주시는 입장이잖아요. 조언을 해주시고. 그렇죠. 저는 다 따져봐요. 작가님의 기본
철학, 변하지 않는 철학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뭐 이제 상담을 할 때 이제 국민연금이든 기초연금 여기에 대해서 설계를 도와주실 때 원칙 같은 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기본 원칙은 사적인 것도 많이 준비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당장 얼마 안 남으신 선생님이나 지금 일자리가 좀 안 좋으신 선생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그건 말이 안 되지만 시간이 좀 남아있다면 적극적으로 그 자산들을 다 불리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가겠죠. 그때 가서 국민연금 얼마, 그다음 기초연금 얼마, 내 자산 얼마 놓고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따져보셔야죠. 저는 금융상품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험설계사 와서 즉시연금 1억 이렇게 가입하면 평생 사망할 때까지 얼마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만 들으면 그거 한 가지만 보면 내가 그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세상에는 상품이 그거 하나만 있지는 않거든요. 최소한 저는 뭐냐면 세 가지 상품을 놓고 뭐 예금도 있을 수 있고 은행에 그다음에 뭐 지금 뭐 상장 리츠 같은 경우 뭐 이렇게 투자 상품 이 세 가지를 놓고 나의 투자 성향이나 뭐 여러 가지 위험 감수도 뭐 이런 것들을 보놓고 최선의 선택을 하는 그런 평소의 습관을 좀 들였으면 좋겠고 이거 선택할 때도 미래 내 소득이 어떻게 변경될지까지 전부 다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적어 보시고 비교해 보시고 최종 선택하기 전까지는 그런 고민 과정을 꼭 거치셔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주택연금을 가입할 이유가 있나요? 주택연금은 오히려 또 이제 주택연금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기초연금을 받을 때 뭐냐면 소득 인정될 수도 있지만 재산도 보거든요. 근데 주택연금은 말이 연금이지 사실은 대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뭐냐면 보통 내가 부동산이 있으면 여기서 기본 재산액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빼줘요. 그러면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한 1억 3,500을 공제해주고 대도시인가요?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8,500. 그다음에 농어촌 같은 경우는 7,250을 빼줘요. 그러니까 금융자산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마이너스 또 2,000을 해줘요. 그다음에 부채를 빼주는데 주택연금이 부채로 잡힌다는 얘기죠. 그럼 또 이럴 수도 있겠네. 그렇죠. 그렇지만 저는 이제 뭐냐면 주택연금은 최후의 선택지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 우리가 뭔가 의사선택을 할 때는 내 모든 걸 종합적으로 놓고 따져봐야지. 하나만 놓고 의사결정을 하면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주택연금은 또 그런 장점도 있어요. 국민연금 좀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에 여쭤보고 싶은데 연기연금제도 이거는 뭔가요? 일단 우리가 이제 국민연금은 아까 조기연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 1969년생 이후는 만 65세부터 연금을 받아요. 5년 땡겨받으면 조기연금, 5년 늦춰받으면 연기연금인데 최대 5년까지 땡겨받으면 연간 7.2%씩 증액이 돼요. 36%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65세 때 100만 원을 받는다면 70세 때 136만 원부터 스타트 할 수 있는 거 이런 제도가 이제 연기연금 제도죠. 그럼 작가님께서는 일단 늦추면 좋다는 입장이신가요? 아니요. 저는 이제 뭐냐면 저는 이제 국민연금에 제때 받는 거 땡겨받는 거 늦게 받는 거 할 때는 그냥 너무 오래 살 것도 걱정하거나 자신하지 마시고 너무 일찍 돌아가실 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평균 수명에 의거해서 선택을 하시면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2022년 OECD 기준인가 그 기대 수명이 남자는 한 81세 근처고요. 여자 같은 경우는 80세 근처예요. 평균 수명으로 따지면 83세 정도? 요 정도를 놓고 어떤 게 유리한가를 좀 판단해야 되는데 이렇게 놓고 볼 때는 제때 받는 거하고 늦게 받는 거하고 비슷해요. 누적액이. 근데 어떨 때 이제 연기연금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냐? 내가 그 기간 동안에 그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한 다음부터 5년 안에 소득이 많은 일을 하실 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보통 우리가 A값이라고 해서 국민연금 평균 소득월액이 있거든요. 이게 한 280만 원 정도 돼요. 이거를 초과해서 이렇게 받으면 5년 안에 최대 50%까지 감액당할 수가 있어요. 그 기간만큼 뭐 5년 동안 안 지치더라도 그 기간만큼 연기연금을 선택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 현재 평균 수명 기준을 봤을 때는 제때 받는 거나 늦게 받는 거랑 거의 비슷비슷하다. 아, 그렇죠. 그 이제 자신의 경제 상황에 맞춰서 선택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연금은 오래 살면 유리해요. 국민연금도 오래 살면 무조건 다 배우자까지 나오잖아요. 부부가 건강해서 오래 살면 유리하시니까 가장 중요한 건 돈 걱정도 많으시겠지만 운동도 좀 많이 하셔갖고 가령 건강부터 먼저 챙기시고 오래 사시면 여러 가지로 액수만 따지면 건강하게 돈 버는 거예요. 돈만 따지면 훨씬 더 많이. 그렇죠. 건강하면 의료비도 안 들어가죠. 그렇죠. 그럼 반환일시금 반납제도는 뭔가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는 이제 뭐냐면 국민연금을 이제 우리가 아까 추납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가입 기간을 늘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반환일시금 반납이라는 제도도 가입 기간을 늘리는 거예요. 옛날에 뭐냐면 국민연금 가입자였다가 그 가입자 자격이 해지되면 목돈을 한 번에 줬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방송 보시는 선생님들 중에서도 해당
현상이 있으신 경우가 그쵸.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2000년 이전에 예를 들어서 일시금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자가 많이 붙었어요. 이걸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이자까지 합쳐서 반환을 하면 가입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연금액이 늘어나요. 제가 저번 방송에 얘기했나? 저 같은 케이스에 네. 마찬가지예요. 제가 네. 첫 직장에서 한 425만원? 네, 네. 이 정도를 받아서 네. 나중에 이자를 보니까 한 1000만원대 초반이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 이 반납 제도를 할 수 있어 갖고 반납에 대해서 이제 따져보니까 제가 이 반납을 하면 연금이 한 30만원이 월 늘어요. 오. 매월 30만원이 늘기 때문에 네. 3년만 받으면 제가 이제 무조건 이득이죠. 그럼 제가 언제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냐면 만 63세부터 수령하거든요. 그러면 만 66세까지만 살면 제가 무조건 유리하니까 이걸 반납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반납을 했고 그때 90년대 또 그 반납이 유리한 건 뭐냐면 네. 아까 제가 소득대체율 잠깐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소득대체율은 70%예요. 따라서 그 기간 늘리면 받는 연금액이 훨씬 더 늘어나요. 그래서 반환의 시금 반납은 좀 그런 부분입니다. 국민연금 이미 계속 가입제도. 그러니까 이건 무슨 제도인가요? 이게 지금 뭐 연금 받을 때가 아니니까 용어도 어렵고 그다음에 여기저기 비슷한 제도들이 많아요. 헷갈려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뭐냐면 네. 건강보험 이미 계속 가입제도를 얘기를 해서 네. 건강보험료에 대한 얘기고 국민연금은 만 59세까지 의무가입기간이라지 않습니까? 네네. 소득기간이. 그런데 네. 연금 받는 시기는 네. 뭐 지금 뭐 62세, 63세, 64세, 65세 이렇게 단계적으로 출생연도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네. 네. 1969년생 이후로는 65세부터 받아요. 그러면 59세까지 내고 65세까지 갭이 생겼잖아요. 네. 근데 국민연금은 뭐냐면 가입기간이 10년이 넘어야지 연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의무가 끝나고 연금 받기 전까지 이미 계속 가입을 해서 네. 일단 그 10년을 채우는 게 일단 가장 우선이고 네. 그래야지 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때 이미 가입을 해서 네. 연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그 기간 동안 아까 뭐 한 9만 원 정도 내면 된다고 그랬으니까 네. 이미 가입이라는 제도 자체가 네. 그렇게 해서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 이런 걸 이제 이미 계속 가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그럼 10년을 만약에 내가 안 부었어요. 그럼 그 일시금으로 주는 거예요? 연금을 안 줘? 네, 일시금으로 줘요. 이자 쳐갖고. 반환 일시금인가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10년을 안 채우기 어려운 게 뭐냐면 직장을 다니면 네. 의무가입이에요. 뭐 내가 한 직장만 다녀서 한 30몇 년 내신 분들도 있고 제가 네. 강의 다니다 보면. 맞아요. 네. 근데 어떤 분들은 뭐냐 5년, 2년 그러다가 이제 뭐냐면 프리랜서 같은 경우 뭐 이렇게 소득이 안 될 수도 있고 뭐 네. 그러잖아요. 가입 기간을 안 채울 수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럴 때 이제 부족하니까 그때 연금지식이 됐는데 네. 그게 이제 10년이 안 되면 목돈으로 이자 붙여서 줘요. 그럼 60세 이후에 계속 내는 게 유리한 건가요? 이게 지금 기초연금 때문에 네. 혼선이 좀 생긴 네. 부분이니까 아까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그때 가서 여러 가지 자기 소득, 재산, 네. 미래 목표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네. 이미 계속 가입을 해서 가입기간을 늘려서 연금을 더 받는 게 유리한지 네. 아닌지는 정말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보셔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연금액이 지금 아주 적으시다면 늘리는 게 낫죠. 제도가 계속 바뀔 예정이고 이러니까 저는 이제 제도 중에 뭐가 제일 불만이냐면 네. 이게 불만을 얘기해도 되는 거죠. 네, 물론이죠. 일단 우리가 네. 연금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주는 건 국가가 개인들의 노후를 책임 못 주기 때문에 네. 국민연금만 공적연금만 갖고 우리가 충분한 노후생활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제 혜택을 줘서 개인들한테 준비를 해서 네. 개인이 좀 많이 해서 네. 좀 어렵지 않은 노후를 보내라는 이 정책적인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아주 좋은 얘기예요. 공적연금은 세금을 안 되니까. 네. 그러면 건강보험이든 기초연금이든 모든 방향이 맞춰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피부양자 탈락시키고 네. 뭐 많이 받는 사람도 없어요. 사실은 167만 원 이상 받으시는 분이 네. 5%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개인연금을 준비해야 되죠. 네. 그러니까 피부양자 등재 조건일 때 까다롭게 지역가입자 되면서 뭐냐면 연금소득에 대해서 50% 부과를 하잖아요. 그래서 건강보험료 좀 더 내게 하고 그다음 기초연금도 뭐냐면 국민연금 열심히 냈더니 감액을 하고 이런 부분들로 엇박자가 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게다가 또 뭐냐면 사적연금이라는 것도 있어요. 네. 사적연금이 연간 1200만 원 이상을 수령하면 종합소득과세나 아니면 16.5% 분리과세를 하게 돼요. 그 옛날에 그게 2013년 정도에 세운 기준이거든요. 그러면 뭐냐면 이 안으로 줄어들려고 월 100만 원 미만으로 줄어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취지하고 네. 이런 어떤 제도들이 엇박자가 나서 거꾸로 가는 부분이면 네. 지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왜냐하면 우리가 조기 수령하면 손해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선택을 해서 결국 누가 피해를 입냐?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정책을 좀 세밀하게 설계를 해서 어차피 국가가 할 수 없어요. 국민연금, 공적연금 이런 부분은 세금으로 다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미 우리나라는 성장도 멈췄고 네.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네. 그럼 못하면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고민하지 않고 노후 준비를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해서 나중에 남이 도움 받지 않고 살 수 있게 이렇게 정책을 세밀하게 설계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왜 이렇게 주먹구구식이 된 거죠? 부처가 좀 소관부처가 좀 다르고 그다음에 이제 전체를 놓고 봐야
봐야 되는데 개별 놓고 보니까 서로 다른 부처들이 다른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건보료 왜 그렇게 됐냐면 건보료 저기 보장 많이 해주면서 네. 재정 이게 줄어드니까 건보료만 보면 건보료를 많이 받아야지 재정이 빵꾸 안 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 건보료는 건보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연금하고 뭐 다 연계가 네. 돼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 그렇게 되니까 뭐 저출산, 고령화 네. 있으면 이거를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정말 강력한 앞으로는 그게 정말 큰 이슈거든요. 정말 문제고 이미 늦었어요 많이. 네. 그래서 전체적인 사회 제도를 놓고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국가 기관이나 제도가 좀 있고 게다가 좀 힘도 있어야 되고 네.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통합이 되긴 되겠네요. 하지 않으면 이게 네. 각계로 다 놀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나라 복지제도 이렇게 되게 이렇게 살펴보면요 네.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네, 제가 기초연금제도 이렇게 하나로 네. 네. 한 가지 이렇게 정리를 드렸는데 저도 이걸 보면서 그 안에 있는 네. 말을 이렇게 저같이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 사람도 굉장히 어려워서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봐야지 정말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이 금액도 봐봐요. 202만 원, 323.2만 원, 네. 뭐 48만 4,770원 네. 단위가 원 단위로 이렇게 가버리니까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세밀했으면 좋겠어요. 네. 되게 어려워요. 하여튼 제도들이 저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런 거예요. 법이 어려우니까 법무사가 있어야 되는 그쵸, 거고 네, 맞아요. 세금이 어려우니까 네, 세금이 있어요.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다 용어들이 어렵단 말이에요. 네. 마찬가지로 연금도 어떻게 보면 단순 설계 하고 이렇게 되면 되는데 복잡하니까 누군가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 않으면 대부분이 다 손해를 보신단 말이에요. 네. 네.